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저희가 뭐 예불과 예, 명상, 참선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예불이나 참선,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의 제대로 된 길을 이렇게 알아가는 뭐 과정, 그리고 스스로의 길을 찾았으면 하는 예, 바람이 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예, 도반님들께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 뭐 평안한 사람인지 스스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헛개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돌이켜봐서 내 몸이 아니면 나의 생각이 크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존에서만 내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진심으로 이 현존할 수만 있다라면 저는 모든 수행이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거의 헛개비에 묶이는 아니면 이 미래라는 이 미래의 헛개비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런 삶을 아니면 미래의 헛개비를 이렇게 바라는 모습의 삶을 그러므로 인해서 이 끊임없는 집착과 욕망에 이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묶여져 있는지, 이 묶여져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야 되는데 무언가 내 스스로가 지금 뭐 어디에 묶여 있어서 그곳에 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가는데 나 혼자만 묶여서 가지 못하는 뭐 이런 형국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어느 지점에 머물러 계신지, 아니면 어느 그 과거의 헛개비라던가 이 미래의 헛개비에 내가 얼마만큼 묶여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현존에서 예,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예, 저는 가장 훌륭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도반님들께서는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느 것을 꿈꾸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욕망이나 이 집착의 세계에 이렇게 잡아놓는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보현사에서 이 원각경 보암보살장을 계속 읽으면서 원각경 보암보살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환이라는 겁니다. 이 환이라는 것, 이 헛개비라는 것, 우리가 과연 이 헛개비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환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서 바로 내가 현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을 때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모습, 내 몸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 생각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이 존재 자체가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뭐 붙여야 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 어떤 삶에 따라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 끊임없이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그냥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에 변화하지 않으려고 묶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예, 그리고 고통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 자체가 환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환이라는 것, 이 헛개비라는 것이 이 과거의 헛개비에 묶이느냐, 아니면 미래의 헛개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갈구하느냐, 이두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또이 현실에서 현존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현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내가 이 순간을 현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예,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이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현존을 할때이 수행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안 되더라도, 예, 조금씩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더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반복이 됩니다. 꾸준히 반복이 되고 늘 어찌 보면 같은 하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 현실, 또이 현존은 늘이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아셔서 우리가 과거의 헛개비, 또 미래의 헛개비에 묶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저희가 이 명상, 예불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 시비라는 거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시비라는 것이 끊임없이, 예, 떨어져 나가지가, 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이것이 맞다, 이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비를 나 스스로를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시비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면 그 말이 틀리다, 기다, 아니다, 라던가 이런 식의 방식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불교에 있어서의 시비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느냐, 안 좋은 일을 하느냐.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을 좋은 쪽으로 계속 돌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의 시비가 저는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비다. 그리고 너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시비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은 그냥 바람이 불듯, 우리가 바람이 분다거나 밖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좋은 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비해서 내가, 아, 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행을 시작하고 수행을 하는 게 좋다라면 끊임없이 수행을 해 나가면 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삶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좋은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도반님들께서 한번 깊게 스스로를 시비해 보시면서 더 좋은 방향성이라면 내 몸을 좋은 방향 쪽으로 계속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진정한 시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비를 하고 맞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스님 같은 경우들도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수행이나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뭐 법담이라고도 하는데 뭐 가끔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움보다는 이 시비라는 측면이 저는 왜냐하면 이 시비를 하다 보면 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말로 우리가 법담을 나눌 때에는 정말 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담을 나누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그런 게 완전하게 이렇게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서로 간에 이 감정을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시비,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훨씬 더 멋진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꾸준히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그런 방향성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아침 예불, 뭐 일일 명상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이 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이렇게 좀잘 바꾸는 것도 본인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또 잠깐 하고 또 힘들다고 포기하는 이런 생활이 지금의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아시면서 이 시비라는 것, 옳다고 하는 것, 그르다고 하는 것, 근극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옳다, 그르다의 이 개념 자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비를 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시비하는지, 아니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끊임없는 이 시비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한 번쯤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이 시비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비라는 것을 이안 좋은 방향성으로 계속 써버리면 나를 망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를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국에 있어서는 이 시비를 당연히 떠나야겠지만 우선은 스스로를 이렇게 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비 정도라면 저는 우선은 수행을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바로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스스로 일어나는 이런 안 좋은 마음들, 번뇌들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시비를 쓸수 있다라면 그리고 이 시비를 써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내 수행을, 내 자신을 만든다면 저는 좋은 방향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쓰는 이 시비라는 부분은, 크게, 그리고 이 증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많은 힘을 내신다면 내 수행도 그렇고 내 삶도 보다 더 저는 값진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또 보다 차분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루 중에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루 중에 스스로를 잘 이렇게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교만한 거에 대해서 예,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주제가 이 부처님 제자 중에 특히 이제 비구니 스님 예 제자 중에 가장 지혜를 크게 떨쳤던 뭐 케마라는 비구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그 케마라는 비구니는 그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 여왕이었는데, 예, 굉장히 교만하고 해서 다른 분들이 모두 부처님을 찾아뵙는데도, 예, 부처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또, 부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부처님 법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제 부처님을 한번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이 계신 이 중림정사를 한번 보러 갔다가 부처님을 만나고, 또 부처님이 여러 가지 법문을 통해서 이 본인의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출가를 해서 이 비구니 스님 중에서 가장 이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 비구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케마라는 비구니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에 또 굉장히 머리도 좋았고 굉장히 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 또 본인이 뛰어나다고 하는 생각, 본인이 최고라고 하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예,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늘 교만하게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지냈던 비구니인데 이 부처님의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최고라고 하는 것,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또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변해지면서 이 출가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이 깨달음을 얻고 이 비구니 중에 지혜가 이 최고인 비구니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만하다는 생각,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바라보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굉장히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반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 또 내가 가장 멋있다라는 생각, 내가 잘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해질 수 있고 그 자리 자체가 정말 우리가 열반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머리를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오히려 수행을 해 나가는데 예, 더 바람직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스스로를 예, 낮출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잘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경책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케마 비구니와 같이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최고다,
나다, 너다, 아니면 뭐 나다, 너다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내가 최고다라는 방향성,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이 자꾸 나누어지는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굳이 말하면 뭐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또 나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자리가 저는 진정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예, 나를 너무 교만하게 만드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행자의 길, 그리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도반의 의미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보다 더 평안하고 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고, 이렇게 예,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도반님들은 특히나 저와 함께하는 도반님들은 무언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수행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스스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돌이켜봄으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행동거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시간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도 조금 전에 말한 케마 비구니와 같이 진정한 불제자가 되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차분하게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예, 충분히 그리고 충분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예,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무언가의 욕망을 가지려고 하나를 가지면 뭐두 개를 가지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나는 충분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욕망의 헐떡임으로 인해서 계속 무언가를 추구해야 되고, 무언가를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에 가고 나면 뭐 중학교에 가면 해결이 된다. 뭐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면 뭐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학에 가면 대학에 간 만큼의 또 다른 고통이 따라오고 또 사회에 나오면 사회생활을 하려고 오히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것에 이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 지금 본인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 상태로도 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이 충분하다는 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또, 이 바르게 느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공부가 저는 뭐 필요 없다, 뭐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생각하시면서 이 수행을 해 나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절에서 또이 주지라는 소임을 살면서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예, 무언가를 계속 더 원하고 끊임없이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제 삶이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참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도반님들은 어떤 삶을 사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만큼 만족과 내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뭐 경전을 읽는다, 또 아무리 참선을 잘한다,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경전을 많이 읽고 절에 오래 다녔다, 뭐 자선을 오래 하고 많이 앉아 있다라기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만큼 만족하고 충분한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더욱 진정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전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는 것도 이 욕망을 포장하는, 또 욕망을 따라가는 수행을 하면 우리가 이 세속에서 돈이나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갈무리를 하셔서 지금 이 순간 또내 삶에 있어서 아, 나는 정말 충분하구나. 이 정도면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이런 것을 먼저 알고 또 이런 것을 알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보다 더 바람직한 내 삶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진심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저하고 잘 아는 도반님들이 어떤 일이든 정말 잘 되기를 예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저와 가까이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늘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뭐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정말 완전한 존재구나. 나는 더 이상 예 바랄 게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구나. 충분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내 마음, 그리고 내 삶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좀 완전하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저는 저보다 더이 풍요롭고 또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뭐 가난하게 산다거나 못 사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잘 알고 챙겼을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들은 더욱더 잘 되는 좋은 방향성으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불교의 가르침이 뭐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없는 것이 아니라 더잘 살고 바르게 살수 있는 길을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행을,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체가 완전하다, 충분하다, 바르다, 그리고 늘뭐 깨어 있다, 이런 자세로 삶을 예 끊임없이 살아가시고 노력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예, 시간은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 그리고 스님들, 또 명상을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눈앞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 순간 모든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던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 지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한번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선사 스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뭐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일을 할 때는 일을 한다거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때, 뭐 경전을 읽을 때면 경전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좌선을 할 때는 좌선을 열심히 하려고 예, 이 생각으로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몸은 앉아 있지만 몸도 앉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이 정신도 마음도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다른 데를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예,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을 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벽에 아주 긴 사다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사다리의 중간에 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우리가 그 중간에 매달려 있는 것은 그 중간 그 지금에 딱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 변화는 있지만 우리는 내가 잡고 있는 그 계단과 그내 발을 지지하고 있는 그 계단에서 예,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계단이 저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계단에서, 그리고 그 계단을 딱 바로 보고, 그 안에서, 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지금을 바르게 잘 사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에게는 그 말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아니면 세상을 보는 이런 눈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도반님들 훌륭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알아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러한 점들을 잘 알아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에도 또 사람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한 가지를 이해를 할때 정말 죽을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도반님들께서도 이렇게 절에 다니시고 불법을 만나셨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끼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좀더 쉬운 방향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똑같은 길을 가도 이 편안하게 가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 그리고 편안하게 가면서 우리가 수행을 잘할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드는 것도 뭐 어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랬으면 하는 것이 예, 제 바람입니다. 이 수행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고통을 많이 느끼고 또 고통 속에서 고뇌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 굉장히 강할 때, 아, 지금 내가 이 고통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벗어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성, 이런 방향성을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을 불교를 배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태어나서 수행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변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방향성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또내 인생을 잘 사는 방향성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일을 얼마만큼 예, 바르게 하느냐라는 것에 저는 많은 것이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예, 열심히 바르게 잘 걸으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양을 할 때도 예, 진짜 예, 바르게 잘 공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공양을 먹더라도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만 저는 본인들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으면 정말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것, 이 우주라는 것은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는 뭐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내 모습이 절대로 걸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좀더 바르게 살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생각하고 고뇌하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살면서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보는 것, 듣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 이 불교에서는 이 바르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듣는 것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이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보시, 좋은 공덕들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상대방이 그 본인의 속에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본인들에게 있어서 또 수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드러내고 할때그 사람은 어찌 보면 평화를 느낄 수도 있고 뭐 많은 스트레스,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들어주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가 이렇게 더 발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어찌 보면 이 꽃으로 말하면 스스로가 더 예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를 죽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소리를 내가 정말 더 진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오늘 하루라도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이런 점들을 좀잘 새겨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아, 좀 기분을 이렇게 낮춰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 내가 잘 들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도 좋지만 그 다른 분들,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거나 뭐 화를 내면서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 주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주변 사람 몫도 있겠지만 저는 본인의 몫이 더 크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그 속에서 나와 남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저는 끊임없이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아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주변의 소리를, 내가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 먹어주시면서 수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 듣는다. 예, 주변의 소리를 듣는다.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변의 소리를 듣는지, 정말 내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지는 편인지, 아니면 나만의 생각에 맡겨서 사람들의 말을 그냥 대충대충 듣고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최대한 주변의 소리, 주변의 이야기를 예, 잘 들어주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진심으로 바람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의 소리를 잘 들을 때,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잘 바라볼 때, 나의 사심이 없이, 나의 욕망이 없는 마음으로 보고 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길을 도반님들께서 한번 잘 만들어 가시기를 예,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예, 평소보다 좀 편안하고, 또 본인의 몸을, 아니면 본인의 마음을 잘쉴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월요일입니다. 도반님들은 과연 내일을 시작할 때,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를 임하는지 스스로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특히 저의 일상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늘 비슷하고, 또이 비슷한 일상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하고, 할수 없는 일은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사 스님들을 보면 이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요즘 언어로 굳이 풀자면 이할 일이 없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우리가 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또 우리의 수행,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할 일이 없다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이 자선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고 수행이 되어 나가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잡을 게 없다.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은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좌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여유를 찾을 수도 있고 또 평온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아무것도 안한것 같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지배를 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로 이렇게 평온을 느낄 수 있고 또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도리는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이 깨달으신 도리는 정말 이할 일이 없는 아니면 일을 다 마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언가를 움켜잡는 것에서 다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수행인 그리고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적당히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다 버리고 수행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쓸지, 내가 욕망으로 끊임없이 욕망을 잡으려고 그리고 욕망을 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할 일이 없는 그런 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멋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하려고 무엇을 잡으려고 했는지, 무엇을 잡고자 하는지. 하지만 내가 잡으려고 할때 모든 것이 다 잡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일들이 더잘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사유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욕망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답답하기도 하고 잘안 되기도 하고 또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조금씩 이 가만히 있는 것, 또이 가만히 있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평온을 느끼고 여유를 느낄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저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가지려고 매달려 있는 것보다 한 번쯤 그 매달려 있는 곳에서 나와서 그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그런 마음도 오히려 저는 더 훌륭한 마음이고 그런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바라봄 안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봄을 통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잡은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고 도반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찌 보면 무언가를 뭐 잘해서 뭐 잘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일이 없다는 것,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만큼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꼭 아셔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다 더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요새 뭐 날씨가 좀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약간 목 상태도 좀안 좋은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몸조리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참 이렇게 뭐잘 돌본다. 또다잘잘 돌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참 이게 내 마음과 같이 되지는 분명히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몸이 조금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침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말, 그리고 뭐 있는 그대로라는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침묵할 수 있을지 그것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할때 무건수행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제 아예 말을 안 하고 하는 뭐 말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수행인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억지로 말을 안 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말을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생각에서 정말 일어나는 그런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저는 진정한 침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고요하고 침묵의 상태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수 있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침묵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또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조용함, 고요함을 즐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늘 고요한 상태, 침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아갈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바르게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수행과 연결이 되어 있고, 수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용한 장소, 또 고요한 장소, 좋은 장소를 찾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정말 침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을까? 또 내가 욕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계속 욕망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잘 실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수행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침묵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고요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나 강하게 헐떡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잘 돌이켜 보셔서 본인의 수행, 그리고 본인의 삶을 잘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모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침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침묵하는 그런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지, 그리고 진정한 침묵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주변이 조용한 것, 이런 것보다는 내 내면에서 진정한 침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잘 아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고 진정으로 이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불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뭐, 금강경이라는 경전에서 대표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늘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또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내 가슴에 아니면 내 마음에 아니면 내 생각에 확실히 이해가 돼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면 우리의 미래는 예, 당연히 더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 미래가 수행을 위한 미래가 되었건 아니면 그래도 욕망이나 뭐 내가 잘 살기 위한 그런 미래가 되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길로 그리고 그 방향성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 미래나 과거를 이해를 하고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서의 이 미래를 잘 살아간다라면 이런 것이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재를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이런 것, 이런 것을 통한 우리의 깊은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보다 더잘 살아가고 정말 이 몸이 무너질 때도 어찌 보면 뭐 편안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더 진짜 마음을 고요하게 이렇게 끝을 마감을 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조심을 해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지금 이 순간, 지금을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현재가 곧 미래가 될수 있고, 또 현재가 곧 과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도반님들이 매사에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정말 깊이 느끼신다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예, 한 번쯤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찌 보면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그리는 뭐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이렇게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 특히나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정진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정진을 통해서 어떨 때는 몸이 정말 힘든 날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날은 아, 정말로 아,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꾸준히 내가 이 마음을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그리고 부다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는 부분 중에 가장 예,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손수 매일 탁발을 나가셨고 또 매일 정진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법문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예, 뭐 특별한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깨닫고 나셔도 본인의 제자들과 같이 탁발을 가시고 또 탁발을 다녀오셔서는 예, 또 법문을 하시고 뭐 적당한 시간 수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상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저는 저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 여실히 만들어 갈수 있고 이런 지루함 속에서 정말 수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불제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내 삶이 정말 예, 화려한 아니면 화려한 아름다운 이런 삶이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과거에 예,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이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정말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어느 곳에 계셔도 정말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 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예, 기원 또 발언하겠습니다. 늘 좋은 자리에서 행복한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예, 만드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작을 해서 예, 도반님들을 좀 번거롭게 해드린 점 예, 사죄드리겠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예, 가끔씩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저 역시도 맨날 똑같이 하는데도 예, 이런 부분이 저도 오늘 좀 예, 당황을 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랬습니다. 예, 시간은 다가오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끄고 예, 다시 시작을 하는 예,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도반님들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오늘 아침은 우리가 살면서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출가를 해서 출가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출가를 해서 굉장히 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예, 신경 쓸 일이 예, 많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 단순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원각경 같은 거를 읽어보면 뭐 눈이 청정하면 눈의 청정함으로 인해서 뭐 귀가 청정해지고 뭐 귀가 청정해지면 무엇이 청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집착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내가 잘 정리를 하면 그 정리된 힘으로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다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하면 단순화할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그리고 우리의 집착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출가를 해서 예, 머리 예, 삭발을 하니까 머리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점 하나만으로도 예, 굉장히 큰, 그리고 뭐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예, 굉장히 많이, 예,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하나, 아니면 집착. 그런 것에서 관한 이 집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옷도 맨날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좋은 옷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로만 입고 또 제가 옷을 입어야 될 때는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벗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뭐이 정도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외향적인 거라던가 아니면 뭐 내향적인 것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집착이 예, 우리가 단순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과거의 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눈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릴 때는 눈이 좋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눈도 점점 안 좋아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이런 식의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순간도 그래도 내가 볼수 있는 뭐 예전에는 더잘 봤지만 지금은 잘못 봐도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지금의 상태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요새는 의술이 좋아져서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씩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 우리의 늙음, 우리가 늙는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게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을 뭐 크게 뭐막뭐 화려하게 나타낸다거나 뭐 예쁘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만큼 정직하고 진실하냐. 그 와중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느냐가 정말 본인을 예, 바르게 세우는 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떠한 곳에서도 또 어떠한 유혹이나 이런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도반님들이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과 저는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가 잘 만들어지면 구태여 우리의 외부를 겉을 꾸미려고 해도 또 가리려고 해도 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마음들은 우리가 가리려고 하면 가리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추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반님들이 이런 점들을 정말 잘 아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법을 배우고 부처님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바른 길로 갈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발언하겠습니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 이번 주도 예, 반을 넘어서 이제 또 주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 뭐 굉장히 덥다고 하는 하여간 뭐 더운 날씨가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이기도 하고, 도반님들께서도 더운 날씨에 저도 며칠 좀 몸이 안 좋아서, 도반님들에게 좀안 좋, 뭐 약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더 관리도 잘하고 또 즐겁고 또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도반님들 앞에 서려고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몸 관리 잘 하셔서 뭐 여름 뭐 에어컨이라고 에어컨 바람에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더위를 먹다거나 또 요새 뭐 코로나로 또 이렇게 뭐 코로나 기운으로 코로나로 이렇게 아프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금요일 예,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침은 뭐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집중과 통찰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집중과 통찰이라는 이 부분이 저희가 수행의 함에 있어서 저는 그리고 불교를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아마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중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뭐 사물이나 뭐 대상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오롯이 이렇게 오롯이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힘을 의도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집중의 힘은 조금 경직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집중된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한 이 통찰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지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통찰이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뭐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하고 통찰이나 정말 이렇게 뭐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 저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뭐 확철대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딱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것이 다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당연히 그런 방향성도 맞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도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의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 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이 통찰의 길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 매사에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잘 집중해서 자세히 볼수 있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시고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원의 원 자리로 가서 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다시 원위치, 원 자리로 가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뭐내 잘못된 점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내가 뭐 외부로 잘못된 이런 행동들을 정말 바르게 보고 정말 진정으로 통찰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줄여나가게 되는 이런 길들이 저는 수행의 그리고 수행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진정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을 때내 몸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정말 나중에 잘 된다, 잘좀 집중이나 통찰이 이렇게 서로서로 잘 되어가면 그냥 집중을 하면 바로 이 통찰이 되기도 하고 또 역으로 말해서 이 통, 내가 이 주변을 봐서 바로 알아서 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고 우리는 이런 것을 아까도 말했듯이 자연스럽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어쩌면 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좀 외로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바른 자세로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 집중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바르게 집중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한 통찰을 만들어 낼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하나라도 맛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알아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정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날씨가 더울 겁니다. 도반님들 건강해. 또 날씨가 너무 덥다고 너무 처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더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안 움직이니까 오히려 몸이 좀, 안 좋고 좀 답답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덥다고 또 움직이라고 해서 너무 더울 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본인의 몸을 잘 챙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내가 잘 집중해서 통찰을 통해서 잘 바라보면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더운데 해가 막 중천에 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미련한 짓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저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알아나가는 과정이 다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삶을 만들어 나갈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생활할지, 이런 것이 모두 다이 수행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집중과 통찰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의 생각을 잘 알아가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잘 지내시는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일 더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인들의 관리를 잘 하셔서 또 더운 걸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주변에 짜증을 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의 행복이라던가 평화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가 어느 정도 채워줘야지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고 또 진정으로 평화로워야 이런 행복이나 평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타인에게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편안하고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보다 더 실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좋은 마음, 내 편안한 마음을 내 주변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잘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수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 법을 깨닫는다, 또 부처님 법을 배워 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의 완성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정말 좀 행복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줄 줄 알고 또그 가운데
내 것만 맞다고 주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더 좋은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예, 아까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도반님들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상태가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평온할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스스로가 이런 평온함을 막아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평온해졌을 때, 주변에 향기는 저절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꽃이 피기도 전에, 꽃이 만약에 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뭐 조금 예, 맞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자연스러워지고 평온해지고 예, 행복해지면 주변으로 내 향기가 저절로 퍼져나간다라는 이런 것들을 도반님들이 잘 아시면서 요즘 날씨가 더워서 뭐 불쾌지수가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내 마음이 더다다잘 이렇게 이잘 잡아지는 그런 계기가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덥고 힘들고 내 몸이 예 정말 뭐 괴로워도 우리의 마음은 늘 평온할 수 있어서 이런 평온한 마음으로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진심으로 예, 발언하겠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뭐 짜증을 낸다거나 내 몸이 힘들고 귀찮다고 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거나 또 주변을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수행자라면 주변의 날씨, 주변의 환경, 오히려 이럴 때 보다 더 자비롭고 평온하고 또 평화, 행복을 타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 수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또 수행이라는 것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일지, 예, 그리고 내가 절에 다니면서 정말 오히려 더 나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낸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좋지 않은, 그리고 절의 다님에 있어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좀더 여유가 있고 좀더 평온한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 기원 드리면서 아침 점심 마치겠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뭐, 날씨가 덥고, 약간 좀, 뭐, 우리가 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 즐겁고 차분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은, 예, 일요일이기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내가 먼저 웃으려고 노력하고, 예, 스스로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뭐 명상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뭐 괴롭히는 존재라던가 아니면 우리를 뭐 기쁘지 않게 만드는 존재들을 자꾸 이 불교에서는 멀리 떠나라는 겁니다. 뭐 욕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계속 갖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또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는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가 불교에서는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주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그러한 방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늘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고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우리가 작고 좋은 마음을 내서 그리고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모습을 했을 때내 얼굴이 보다 더 환하고 이쁠지 이런 것을 예, 한 번쯤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의 내 얼굴과 기분이 좋을 때의 내 얼굴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이 주변으로 이렇게 미쳐지는 영향력 또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는 늘 밝은 모습으로 또늘 차분한 모습으로 늘 평온한 모습으로 이 사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예,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토요 명상 시간에 법성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생각한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 내가 최고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예,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마음을 예,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예, 그리고 그런 수행을 하시기를 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나가면 이 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놨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예, 점차적으로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잘 발전해 갔을 때 나에게 진정한 이 평화와 행복이 오고 이런 평화와 행복 그리고 웃음, 기쁨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어서 제가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웃는다라는 것, 본인이 정말 즐겁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사에 잘 웃는 사람들, 예, 즐겁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 웃음이라는 것을 예, 잘 간직하시고 또 너무 웃으면 뭐 남에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즐겁게 웃는 그리고 늘 웃는 얼굴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발언하겠습니다. 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 즐거운 얼굴로 또 즐거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발언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 또 도라는 것은 예,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뭐, 너무 여러 가지를 저는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냥 할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또 내가 이렇게 뭐 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또 이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세계들이 저는 자꾸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때뭐 너무 잘해야 된다. 또이 일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옳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내가 만들어진,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는 굴레가 이 정말 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저는 진정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 예,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또 필요하지 않은 것, 또 내가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안에서
진정한 웃음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예, 이왕이면 어둡고 좀 무거운 모습보다는 가볍고 밝은 모습을 주변에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점심 마치겠습니다.